올해는 우리 일산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조금 덜 오지 싶습니다. 작년보다 예, 오로라 반응이 별로라서 예, 어쩔 수 없죠. 뭐 신곡 들고 나왔으니까 모르는 노래인데 뭐 반응할 수도 없고 손톱이나 들고 앉아 있어야지 뭐 어떻게. 예,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안 들었어. 괜찮아. 예.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기운만 쭉 빠지고 가면 돼요. 예, 다음 무대 누군지 아세요? 저희 다음 무대? 저희 다음 무대 누군지 아세요? 알치죠? 우리 안 내려가면 걔 못 올라오니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 감기가 걸렸는데도 열심히 목젖을 부여잡고 노래 해서 괜찮아요. 아하 안 내고 서운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울산 시민 여러분 행복하시란 말도 올해는 못 하겠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엎드려 절 받는 건 오로라가 최고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 5만여 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앵콜을 외쳐주셨기에 저희가 예 외들이 한 곡도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많은 감사하신 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 의장님 많은 감사하신 분들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분들은 바로 저희에게 박수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아닐까. 예. 감사합니다. 네. 내년 혹시 저희가 오게 되면 올해보다는 박수 조금만 더 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타요 열심히 홍보해갔고요. 네네. 다음에는 내년에는 네, 팡 오빠보다 더 많은 박수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이씨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로라 신곡 많은 사랑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저희가 빨리 내려가고 그분이 빨리 올라오겠죠? 네, 똑똑하신 분들이시라면 네, 반응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메들리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로라였습니다. 음악이 나오기 전까지 박수 준비.